그렇죠, 운동장에. 엄청 발전을 했어요. 우리 대학교 내부 유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경기도 위해서도 늘 관심 있게 봐줄 테니까 여러분들 기량 충분히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유도부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어요.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있을 때마다 제가 수시로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격려도 해주고 운동하는 모습도 같이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조금 했고요. 지금은 전혀 못합니다. 해봤기 때문에 유도 시합이나 올림픽 그런 장면이 나오면 보는데 전혀 지장 없고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 저도 나이 많습니다. 다칠 것 같습니다. 이봉고등학교 화이팅! 춤추는 작은 카텔레나 주디 메리 화요일 달려들어가. 봉교는 경기도 유일의 승마 관련 식품 학교라서 1954년도에 개교해서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 이런 여러 관련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줘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요? 자랑거리요? 전에 그 전참시 제가 나와서 제가 한동안 테레비에서 많이 저희 학교 학생들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고 특히 펜싱부에서 전국체전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리스트 김진호 선수도 본교 졸업생입니다. 특성화고 발전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특성화고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더 많이 뽑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람바이오고등학교가 이번에 그린스마트 학교로 선정이 되었는데 학점 운영제 굉장히 좋은 제도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교육을 내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에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까지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함께 생각해서 증축 개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반가워요. 괜찮아요. 기 놀고 공부하고 해야 될 시기인데 참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파이팅 해주시고. 아, 영광이네.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희 학교는 동아리가 너무너무 좋고요. 마사나 애완사도 정말 좋으니까요. 꼭 많이 많이 오셔서 저희 학교를 밝게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너무 했나요? 괜찮아요. 차렷! 경례! 대승! 여러분들이 우리 경기 학생 체육의 유명인이 돼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랐고요. 많은 활동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한번 해봐도 되고요. 의장님 칼 맞는 거 아니야? 자세만 이러고 있어요. 네. 덤빌라랑 도망가야죠. 좀 무게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순발력을 빨리 한다는 게 훈련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주는 게 정말 고맙더라고요. 학생 체육의 미래를 보고 간 것 같습니다. 뭐 펜싱하고 승마 이것도 유명해요. 대한민국 대표들이 다 여기 바이오고등학교에서 나왔다. 참 자랑스러운 학교입니다. 저는 이 펜싱.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육상 선수였었거든. 그랬더니 몸은 빠르지. 그래서 유도는 안 되고 펜싱은 해본만 해다. 이렇게 딱. 예?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로 저희가 마지막으로 작년에 개교했습니다.
자기들은 알아? 예, 대부분 알아요. 지금 현재 11마리 11마리 우리 학생은 몇 명인가요? 학생들은 지금 75명입니다 그래서 말 수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의장님이랑 이거 쓰셔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나 수, 저는 1등만 했지. 여러분 잘해보겠습니다. 체육이요? 저도 수전으로 받았죠. 이거 아닐 것 같아요. 저는 5명 팀에 5등 했어요. 잘 타실 수 있으시죠? 비장하게. 아이고, 착하시네. 수력이 있으신가 봐요? 제주도 신문된 것 같아요. 아우, 자세 좋은데요? 어떠세요? 좀 무섭긴 하네요. 예. 이게 피게 되더라고, 자동적으로. 그래서 허리에 말 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달려야 돼서. 이게 움직이니까. 엘리트 체육이 자꾸만 이렇게 후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 같고요. 지금 현역 선수로서 제가 솔직하게 고등학교 때 느꼈던 걸 말씀드리면 다른 지역 선수들을 보면 환경은 저희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한계를 갖고 있으면 저희는 더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했었거든요. 되는 거나 안 되는 거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될 수 있으면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의회도 선수 보호를 위해 육성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달 좀 안 된 것 같아요. 플랜카드 걸어주셨는데요. 플랜카드 내용이 누구로 공을 가니까 조각상이 왔다. 좀 부담스럽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걸 건의하려면 교장선생님께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장님 모시고 원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계기를 조금 더 시설이 좋아지네요. 후배들을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기량보다 훨씬 더 높아서 저보다 빨리 생각합니다. 와.